오늘은 오순절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몇 구절 읽어드리고 오순절의 뜻을 여러분한테 오순절, 뭐 순절씨가 아니라 오순, 그죠? 이게 50이라는 뜻이에요. 50, 50th. 예, 예. 그래서 저도 옛날에 맨 처음에 교회 다닐 때 이해를 모르는 단어들이 이렇게 있으면은 창피하니까 안 물어보잖아요. 예, 그래서 그 옛날에 찬송가 중에서, 찬송가 아니면 찬양 중에서 의심 많은 도마처럼 뭐 그런 게 있어요. 예, 그래서 왜 도마, 칼도마가 왜 이렇게 의심이 많나? 그래서 도마, 그러니까 의심 많은 칼도마는 뭔가. 예, 그래서 항상 이렇게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근데 나중에 그 생각을 하다 보니까 아, 그 제자 중에서 그 도마를 얘기하는 거구나. 예, 그래서 우리도 그런 게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창피하니까 안 물어보는 거지. 그래서 딴 사람도 다 아는, 나만 모르는데 이것도 괜히 이상한 거 물어봐서. 그래서 오순절, 오순절씨가 아니라, 그죠, 뭐 한국 사람도 아닙니다. 그래서 오순, 50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죠, 그날에부터 50일 다음에 그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50일. 그래서 사도행전 1장, 제가 몇 구절 읽어드리고, 2장 몇 구절 말씀해드리고, 제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신 일을 시작하신부터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죠? 그래서 이 누가가 이 데오빌라라는 사람한테 누가복음도 쓴 거고 그 다음의 편지 이 사도행전도 이 그가 쓴 겁니다. 그래서 해 받은지, 그죠, 그 어려운 일을 그죠, 받은지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죠?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 못 돼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으니라. 저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 묻자, 그죠?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까 하니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었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니라 하시니라. 예, 그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승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2절을 보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뭐 주다가 타락했으니까 그 주다 대신에 누구 뽑고 뭐 그런 얘기가 나오고 이제 오순절 날이, 그죠? 이제 2장 1절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그죠? 홀연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 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그죠? 그래서 그날 오순절날, 성령님이 이렇게 오셔서 각 모인 사람, 각 사람에게 그게 나눠져서 그 위에 임하였다라는 그 날이 바로 이렇게 오순절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이 달력에서도 우리가 크리스마스는 확실하게 알고 부활절도 확실하게 아는지만 오순절 날은 많이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이 그 오순절 그 날이에요. 예, 그래서 그날은 그냥 50일 날, 그 50, 그러니까 부활 난 다음부터 50일째 날이라고 말하는 것이고, 또 이제 그 많은 사람들이 이 성령에 대해서 말을 안 하는 이유들이 성령님은 잘 이렇게 모르기 때문에입니다. 잘 헷갈리기 때문에 있는 것이고, 그 신학자들도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잘 알고, 그 하나님 아들도 잘 아는데 그 비둘기는 잘 모른다. 예, 그런 어떤 사람들은 책을 그 성령님은 forgotten God,
그죠? 잃어버린 하나님이라고도 하고 많이 오해하고 있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예. 아, 기독교는 많은 면에서 되게 신비한 겁니다. 예? 신비한 거예요. 뭐가 신비합니까? 그죠? 정말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으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지. 그게 몰랐잖아요? 근데 아인슈타인이 E equals MC2 이라는 정말 그 어마어마한 것을 얘기하고 나서 그게 뭡니까? 에너지와 그런 mass. 그죠? 에너지와 그런 물질적인 것이 연결이 돼 있다. 그러니까 에너지로서 그런 물질을 만들 수 있고 물질이 에너지로 다시 변화될 수 있다. 그런 걸 말한 다음에 아, 이 하나님께서 무한하신 에너지를 갖고 있으면 그게 물질로 만들 수 있다. 그런 것도 이제 신비하지만 조금 이해가 되는 어떻게 말씀이 육신이 되는 그죠? 그죠? 정말 그 동명의 마리아가 어떻게 예수님을 잉태할 수 있나 그런 것도 신비로운 거고 어떻게 예수님 그 영이 우리 마음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변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나 되게 그게 신비한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우리가 신비한다고 하지만 많은 면에서 성령님께서 하는 것이 그냥 무조건 신비한 일은 다 성령님이 했구나 성령님이 했구나 그것이 아닐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기독교는 신비로운 거지만 너무 신비주의로 빠지면 이것은 말씀주의가 아니고 그냥 신비로운 것만 따라가는 이단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뭐 우리 교회니까 그런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저도 이단으로 빠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 보면은 버레아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들은 설교를 딱 들으면 집에 가서 말씀이랑 저 사람이 말한 거랑 비교해를 보면서 아, 저 사람은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한 것이구나. 저 사람은 말씀에 근거가 없는 말을 한 거구나. 그것을 따져본 사람들이 있었어요. 우리가 그런 사람,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야 된다. 여러분이 저 믿고 저 믿지 마십시오. 저도 이단으로 빠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빠져. 시간 문제예요, 여러분, 이단 빠지는 거는요. 어떤 영이 딱 들어와서 그러면 여러분이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이 집에 가셔서 사도행전 17장에서 버리안처럼 말씀이랑 비교를 해봐서 말씀에 어긋나지 않는 말씀을 할 때 하나님의 영으로 말한 거고 말씀에 어긋난 말씀을 하면 이단으로 한 거예요, 여러분. 그 책임은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저한테 있지 않아요. 여러분한테 있는 거예요. 아, 용수 목사 믿어? 믿지 마십시오. 아닙니다, 여러분. 예. 근데 막 또 어떤, 왜 신비로우냐면, 사도행전 말씀은, 사도행전에 있는 말씀은, 이게 문맥 없이 사도행전만 보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문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컨텍스. 예.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 이런 일이 생긴 건가? 그걸 알아야지 이게 왜 생기는 거를 알지 왜 그 어떤 상황이 없이 그냥 그 일만 보면 큰 오해가 생기고 많은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보면 좋죠. 와 이런 일 생기고 저런 일 생기고 막 할렐루야 죽은 사람도 막 일어나고 그러는데 사도행전만 보면 안 되고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예수님께서 성령님에 대해서 어떻게 가르쳐줬나를 확실하게 알아야지 이 사도행전을 잘 이해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문맥 없이 여러분 성경 봤고요. 제가 진짜 원하고 싶은 건 다 설명할 수 있어요. 성경에는 이렇게 써 있어요. There is no God 이라고 써 있어요. 여러분 저 보여드릴게요. 어이, 바레안, 베리안이네, 그런 탁, 예. 제가 고대로 느낄 수 있나? There is no God. 여기 써 있어요. There is no God. 예, 그죠? 예. 문맥을, 그러니까 문맥이 중요한 거예요. 예. 문맥이 뭐라고 쓰냐면, The fool say in his heart, There is no God. 이게 됩니까 여러분?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 없다 써 있잖아요 여기요. 그러니까 앞뒤 없이 그냥 하나님은 없다. 성경에 써 있어 하나님은 없다고.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문맥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을 잘 모르기 때문에 사도행전만 보고 성령님에 대한 해석이 있으면 아주 위험하고 아주 잘 모르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 이해가 되죠 여러분? 예?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예수님께서 성령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을 해줬나를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예. 여러분들한테 성령님에 대한 세 가지의 진리를 말씀해 줄 텐데 그 세 가지의 진리가 그냥 진리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고 우리를 변할 수 있는 진리이기 때문에 여러분 잘 들으시고 그것을 어떻게 잘 적용할 수 있도록 주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제가 옛날에도 이 말씀해 드린 것 같은데 그건 뭐냐면 만약에 제가 여러분한테 오늘 제가 교회를 좀 늦었어요. 아 교회 좀 늦어서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교회 오다가 타이어가 빵꾸가 났어요. 예, 그래서 타이어 빵꾸가 나갖고 빵꾸 나면 옆에 사서 타이어 바꿔야 되잖아요. 타이어 바꾸고 있는데 그 나사가 땡으로 골라갖고 길 중간으로 쭉 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좀 길을 보고 가야하는데 그냥 정신이 없어갖고 빨리빨리 교회 가기 때문에 그거를 가지려고 갔는데 그 큰 추럭 그죠? 그저께 여기 다리 넘어가는 콘크리트 깔았대요. 그죠? 그 콘크리트 추럭에 제가 팡 받아서 좀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맞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 목사님 거짓말쟁이. 그죠? 추럭이나 받쳤는데 어떻게 제가 이렇게 성화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콘크리트 축보다 더 능력이시고, 더 훌륭하시고, 더 크신 분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서 내가 안 배웠다면 그건 뭐예요? 하나님 만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오신 목적도 그렇습니다. 물론 뭐 누구한테 끌려가서 뭐 그런 것도 있죠. 더 배워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만 있습니다. 근데 그죠? 핵심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고 그죠? 우리가 같이 모여서 하나님을 만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처럼 변하고 하나님의 마이크 그죠? 혼다에 부닥치면 큰 H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 하나님의 팍 붙이면은 큰 H, 홀리, 예? 그런 H가 탁 붙어서 하나님의 마크를 갖고 여러분이 영원토록 살아야 되는데, 그럼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교회에 왔는지, 아니면 그냥 오늘 교회 안 가면 또, 에이, 또 이상한 거, 또 전화 오고 또 누가 목자한테 전화 오고 막 그러잖아요. 예, 전화 오기 싫으니까 그냥, 야, 마음 편하게 가서 그냥 한 시간 반 때우고 오자. 예, 그런 마음으로 오지 않고, 그런 능력 있는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처럼 변화되는, 하나님의 마크를 하나님의 표시를 나타내는 여러분이 되고 그런 만남이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첫 번째 진리는 이겁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다. 예,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보면은 우리가 이제 모든 족속에게 가서 제자를 삼으라라고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제자를 삼고 나서 뭐 해야 됩니까? 성자, 성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줘라.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그게 이렇게 리스팅이 나오잖아요? 그죠? 뭐, 칸마 하면 그 리스팅에 나온 것들은 똑같은 품질에 대한 것이 리스팅에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과, 오렌지, 스트라베리, 이거 다 이거는 과일 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뭐 이게 어떤 마음으로 똑같은 품질, 똑같은 퀄리티에 대한 것이 리스트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자, 성부, 성자, 성령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 마음에는 항상 성자, 성부가 넘버원이고 성자가 두 번째고 성령이 세 번째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 세 개가 다 나온 것을 신약 성경에 따져보잖아요. 그러면 3분의 1은 성자가 먼저 나오고 성자님 죄송합니다. 우리 그 이름이랑 반말하는 것 같아서 막 그냥 먼저 나오고 3분의 1은 성부가 제일 먼저 나오고 또 3분의 1은 성령이 제일 먼저 나올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동시에 똑같은 그저 퀄리티에 대한 것을 리스팅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성부, 성자, 성령 나올 때 이게 다 똑같은 그런 것들이구나, 똑같은 품질이구나, 퀄리티구나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말하는 이게 축도도 고린도후서 13장 14절에 나오는 것도 우리가 성자가 먼저 나오고 그죠? 그 다음에 아버지가 나오고 그 다음에 성령이 나오잖아요. 그런 것을 볼 때 아 똑같은 하나님에 대한 품질에 대해서 나오는 거구나.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이름 자체도 성령이라고 하잖아. 성이 뭡니까? 홀리한 뜻이잖아. Holy Ghost, Holy Spirit. 예, 그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이름 자체도 하나님의 이름이 붙어 있는 것입니다. 그게요. 그다음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는 뭡니까? 성도. 예, 여러분 교회에서 성도가 제일 높은 거예요. 목사가 높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성도가 제일 높은 거예요. 예. 성부, 성자, 성령, 성도. 그러니까 우리가 그잖아요. 신이 흔히 우리 그러니까 노래 같은 거 보면은 폴 파트잖아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그리고 우리 믿는 사람들이 성도로서 사 파트를 나눠서 좋은 화음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그죠? 우리 인생으로 그렇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름 자체도 성령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제가 이제 이렇게 따지는 게 두 개 있는데. 예, 제가 우리 와이프한테 용수 너는 왜 그렇게 좀 많이 이렇게 별것도 아닌데 이렇게 따지냐? 그래서 내가 따지는 게 많이 있습니다. 나이가 드니까 더 따지는 게 더 많아요, 이렇게. 예, 그래서 따지는 게 하는 게 있으면 여러분 뭐 차에 이런 스티커 있으면은 제가 용서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차 붙이는 스티커 중에서 비둘기 모양의 스티커 있죠. 그게 왜 비둘기 모양으로 스티커를 붙입니까? 성령에 대한, 그 성령님에 대한 거죠. 제가 그 신학적으로 조금 이게 틀렸다는 것을 여러분한테 지적하겠습니다. 성령님은요, 절대로 자기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받을 때도요, 그때 비둘기 많이 나오는데, 비둘기가 와서, 비둘기가 그냥 휴, 와, 사람 많다, 와, 할렐루야! 하고, 어떻게 그렇게 하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어떻게 해서 오셨죠? 어떻게 오셨어요? 예수님한테 오셨어요. 예수님한테 초점을 맞추는 형님만 혼자 날아다니고 아 보기 좋네 그럼 다시 쑥 올라가자니 절대 안 했어요. 성령님의 포커스는 그게 제가 두 번째 질문인데 성령님의 포커스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 스티커가 잘못된 거는 왜 잘못되느냐 만약에 성령님이 그 스티커를 봤으면 나한테 주목을 받으러 온 게 아닌데 나는 비둘기 모양으로 와갖고 예수님 위에 왔는데 왜 내 스티커를 붙였지? 그래서 만약에 스티커 붙이고 싶으면 비둘기는 좀 조그만 스티커고 그 다음에 십자가든지 아니면 JC든지 좀 큰 스티커로 포커스를 성령님이 주님한테 주시는 거구나. 그러니까 올바른 신학적으로 올바른 스티커라고 스티커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네, 스티커 그냥 집에 가서 또 이렇게 쟤 뜯어버리지 마세요 그냥. 네. 아 옆에다가 뭐 큰 십자가 스티커를 붙이든지, 네? 아니면 뭐 JC를 붙이든지, 오히려 더욱더 성경적인 그런 스티커를 붙이든지. 제가 산타바브라도 옛날에 몇 번 전도하러 갔는데 산타바브라는 아주 이 잔치를 파티를 많이 하는 동네입니다. 아시죠? 아주 거기는 너무 세상적이에요. 세상적으로 피해다니는 게 아니라, 예, 정말, 말씀으로 무장돼서 산타바브라에 많이 보내야 됩니다. 변화할 수 있도록. 예, 거기 갔더니 예수님인 애들이 지저스 버거라는 햄버거인데 그 이름이 지저스 버거예요. 그거를 혼자로 나눠줘요. 근데 걔네들이 마음 좀 알겠어요, 제가요. 근데 그 마음을 알겠지만 이 조그만 구석에서, 예, 좀 화딱지가 나는 그런 이제 쫙 이게 올라와요, 그게. 야, 그렇죠. 왜 그냥 왜 단어가 있으면 이 똑같은 퀄리티에 대한 단어들이 있어야 되는데 지저스하고 버거하고 맥다노하고 버거는 갈 수 있습니다. 인앤아웃하고 버거는 갈 수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 내가 제일 더 좋아하는 예수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과 햄버거와 같이 이름이 있다는 게 그죠? 조금 여기서 이제 불만한 게 쫙 올라오고 있어요. 내가 어떤 애들 그랬어요. 나 지저스 버거도 마음에 든다고. 너 와, 패스터, you okay? What happened? 나 그래. 그럼 어떻게 이름을 짓겠냐? 그러면 free burger.
Jesus loves you, or Jesus died for you, or something like that. 왜 똑같은 거였습니까, 여러분? 이해가 되죠, 여러분? 예. 그래서 성령님. 예. 그래서 우리가 그 이제 그렇게 애들한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God is love. Why are you uptight?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해요. 예.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맞아요. 근데요, 하나님은 먼저 거룩한 자예요. 성령에서, 성경에서 한 단어가 세 번 반복했다는 것은 이거는 최고의 표현을 나타내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근데 그 사랑도 그 예, 하나님이 거룩한 그 점에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거룩. 구약이도 나오고 신약이도 나와요, 여러분.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요. 형성과 구장이잖아요. 거룩. 그죠? 그거예요, 여러분. 예. 거룩하신. 예. 근데 많은 사람들은, 여러분, 이단이 그렇게, 옛날에는요, 이단을 확실하게 알았어요. 왜 그러냐? 우리는 배를 여기 짓고 있는데 이단은 이상한 데 짓고 있으니까. 근데 요새는요, 예. 거룩 있으면, 거룩 말고, 거룩이라는 점 비슷한 거. 예? 그거를 향해서 가고 있기 때문에, 진짜 잘, 그죠? 잘 모르고 있습니다. 잘, 우리가 파악을 잘 해야 돼요, 여러분. 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극과 극, 거룩의 반대가 뭡니까? 예? 거룩하지 않은 거, 뭐, 그게, profane. 영어로는 그래요, profane. 욕된 거, 뭐 그런 거예요. 프로페인, 욕을 프로페니리라고 그러냐? 거룩한 거하고 그런 그렇게만 보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는 거룩한 거는 딱 우리의 목표는 주님의 거룩이다. 근데 거룩과 조금만 틀린 것도 죄를 보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봐야 됩니다, 여러분. 거룩이 있으면 거룩이 반대는 아니지만 그냥 평범하게 보이는 거. 그게 거룩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한데 왜 하나님을 평범하게 우습게 보는 것? 그거 성경으로 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틀린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내가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과 가는 시간에서 내 하나님을 우습게 보고 하나님을 평범하게 본다면 그건 틀린 거예요, 여러분. 안 그래요, 여러분? 옛날에 제가 농담으로 어떤 애의 이름이 병 썸띵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름을 좀 웃기잖아요. 병원 가서 많이니까 놀릴 수 있잖아요. 하고 내가 딱 놀렸거든요, 한번 대학교 다닐 때. 근데 걔가 딱 갑자기 그냥 귀족인 것 같아 좀. 병 이름 갖고 장난치는 거 아니에요. 오, 딱 무게 있게 그러니까 딱 겁나더라고요. 우리 할아버지가 딱 그 말 하니까 좀 그렇게 딱 예. 뭐 정말 이름 누가 지어준 거잖아요. 그렇게 신중히 생각해서 좋은 뜻으로 지어줬는데 뭐 내가 뭔데 내가 뭐 놔준 것도 아니고 걔 그죠? 내가 걔 위해서 뭐 대학교 보내준 것도 아닌데 내가 왜 걔를 함부로 그때 이름 갖고 장난치면 아닌 거구나.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예. 네. 그러니까 진짜 뭐 그거 거룩은 그 거룩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성령님께서 거룩하신 성령인데 우리가 그냥 마음대로 그렇게 한다는 것은 성경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잘못하는 게 뭡니까?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성령님을 가볍게 여기는 것.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것. 예수님이 하신 일을 가볍게 여기는 것이 우리가 잘못된 것이에요. 그리고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을 우리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나한테 그죠? 내가 좀 도움을 받으려고. 그러니까 포커스는 뭡니까? 내가 되는 거예요. 내가 거기에 도움을 좀 받으려고 도움 받아서 주님을 영광을 나타내는 건 괜찮은데 아까 우리가 찬송한 것처럼 내가 어려울 때 주님의 손 잡고 이길 수 있도록 해주세요. 여러분 그게 신앙적인 겁니다. 네. 나의 상황을 조금 더 바꾸게 해주세요. 왜? 상황을 어떻게 합니까? 좀 편하게 말하는 거예요. 예? 네? 좀 편하게 바꿔주십시오. 그럼 하나님을 나한테 좋은 방면으로 쓰는 것도 조금 문제가 있는 거고, 그죠?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 성령님을 통해서 나한테 가져다 주시기 원하신 거는 뭡니까? 순종과 봉사와 겸손이에요.
그거 외에 다른 것을 내가 원한다면 이단의 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영을 내가 구별치 못하는 것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 자, 말씀 한 가지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말씀인데요. 요한일서 4장에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비슷한 사람들이, including me, 저도 마찬가지예요. 예? 내가 딴 사람보다 낫다는 게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including me 하나님과 비슷한 것을 많이 가르쳐 주려고 하는데 여러분은 그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에 속해 왔나 시험하라. 시험하고 말씀 보고 이게 맞아 들어가면은 믿고 맞아 들지 아니하면 믿지 말라. 시험하는 것은 나한테 달린 게 아니라 여러분 달려집니다. 여러분이 시험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정말로 하나님의 속한 영인가? 어디 나가서 그냥 막 주저듣는 게 아닙니다. 목사님이 그냥 신학교 나왔다고 말하는 거 다 그게 옳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시험을 해보고 다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네. 마태복음 24장에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네. 그때 그죠 이제 마지막 때 거짓 그리스도인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보는 거 있잖아요. 큰 표적 기사 여러분 그거 다 좋아하잖아요. 병 고친 병 사람들 막 고치고 막 그냥 그죠? 예? 여러분 누구도 할 수 있어요?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도 그런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시험이 된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 기사들을 보이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그러니까 택하신 자, 구원받은 사람들도 미혹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눈 바짝 뜨고 이게 정말 말씀과 맞는지 안 맞는지, 예? 베리 안에 있는 사람처럼 잘 알아서 구별하고 분별해서 올바른 신앙관을 가지고 그것을 따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습게 여기면 안 됩니다. 쉽게 봐도 안 되고 가볍게 여기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세요. 옛날에 우리 정말 아버지만 해도 앞으로 들어가도 이렇게 들어가고 나올 때도 이렇게 들어가고 아버지가 이 반찬 찍지 못하면 저 반찬 못 먹고 그거 기억나세요 여러분? 그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또 그때는 또 사랑스럽게 그냥 안 먹지만 한번 야 내가 찍었어. 네? 우리 좀 가난했지만 농담으로 좀 우리는 김해 김치도 아니고 좀 쌍놈 김치였는데 네? 네. 뭐 그런 것도 확실했어요 그런 거는. 그죠? 아버지는 우리 그냥 아버지기 때문에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얼마나 그런 분이 없으니까 여러분. 얼마만큼 우리가 정말 귀하게 여겨야 되고 얼마만큼 무겁게 여겨야 되고 얼마만큼 정말 신중하게 여겨야 됩니까? 그냥 아무렇게 기회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요새는 너무나 편해졌어요. 그죠? 너무 우습게 알고 그냥 마음대로 하는데 한 면에서는 이해가 가요. 아, 그냥 그래 있는 그대로 와서 예수님한테 배워라. 그런데 배운 사람들도 아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굉장히 우습게 여기는 게 성령님이 우습고 예수님을 우습게 여기기 때문에 우리가 뭡니까? 변화가 없는 거예요. 우리를 변하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을 우습게 여기기 때문에 변화가 없는 것입니다. 첫 번째 진리, 성령님은 하나님이시다. 두 번째 진리는 성령님의 초점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그죠? 예수님 중심이 있는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성령님은 자기의 중심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포커스하고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성령님의 별명들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 그 별명 중에 하나가 뭡니까? 진리의 영이라고 나왔어요. 진리의 영, 진리. 누가 진리입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영어로는 그렇게 나왔지만 한국말로도 그렇게 나왔지만 헬라어로 보면은 나는 오직 나는 오직 나만이
길, 고리,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나 외에는 길과 진리와 생명이 없다. 그게 오리지널 헬라어에 나와있습니다. 그것도 믿지 마세요. 한번 같이 찾아보세요. 구글 한번 때려보세요. 그 말이 뭔가. 네. 내 우리 집 걸고 제가 얘기하게 됐습니다. 확실한 건가 그거는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성령님에 대해서 그죠? 어떻게 오시냐면 나의 이름으로 오신다고 나와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의 이름이 그냥 이름이 간판 걸고 있는 게 아니라 이름은 뭡니까? 그분의 인격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성령께서 오시는 분은 나의 인격을 가지고 오시는 거다. 그러니까 성령의 말씀은 자기를 나타내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어마어마한 것들이 14장 15절 16절에 가득 써 있어요. 여러분 15장 26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영이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나 영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실 것이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포커스에 뭐예요? 증거하시는 분이에요? 성령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스티커 보고 야 나 증거하러 온 거 아니야. 나 스티커가 아니라 그럼 만약에 성령님이 성령님의 스티커 보면은 아유 내가 실패했네. 왜? 예수님을 증거하러 왔는데 왜 비둘기 스티커를 갖고 다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Testify about me. 16절, 12절에는 이렇게 남아있어요, 여러분. 12절, 13절, 14절. 내가 아직도 너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가르치는 게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진리가 누구예요? 예,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라. 예수님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 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내 것을 가지고, 예수님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겠습니다. 예수님 것을 사람들한테 알리는 일이 성령님의 하신이라는 것입니다. 내 영광을 나타내는 일. 그죠? 절대 자기에게 초점을 주는 성령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볼 때 성령님에 관한 게 뭐 신비로운 게 없어요, 여러분. 성령님 보고 아이고 신비롭네. 그거는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오히려. 왜? 확실하기 때문에. 뭐가 확실합니까? 성령님은 누구를 증거하러 왔습니까? 누구를 영광 돌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광 드립니다. 만약에 어떠한 영이 어떠한 영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오히려 그 영은 우리가 질문을 던져야 되는 영이고 만약에 어떠한 영으로 얘기했으면 그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면 뭡니까? 아 이거는 성령님이구나. 그걸 알 수 있거든요. 여러분 예수만 해도 그 예수가 아닐 수가 있어요 또. 그죠? 여호와 증인 가도요 예수님 얘기합니다. 몰몬교에 가도 예수님을 얘기해요. 근데 그 예수가 그 예수인 건지 그 예수는 뭡니까? 우리가 말씀하시는 그 예수는 뭡니까? 처음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신 예수, 독생자 아들로서 있었던 예수,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3일 후에 부활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옆에 앉은 그 예수를 말하는 게 하드베어 선생님 그랬잖아요. 내가 뭘 알기 원합니까? 그죠? 죽음과 부활을 알기 원하는 하드베어 선생님께서 얘기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도 이렇게 나왔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왜 그럽니까? 예수님 안 믿으면 멸망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 어떤 얘기하잖아요? 멸망하는 거는 멸자도 얘기 안 합니다. 왜? 그 별로 듣기 쉽지 않잖아요, 우리가.
어서님, 여러분, you're great! 그런 거 듣기 원하지? 여러분, 멸망 맞습니다! 불신 지옥입니다! 그런 거 받으면 그런 거 좋아요, 여러분? 믿는 사람들은 그런 거 안 좋아해요. 왜 안 좋아합니까? 이 불신이 있어서 그래요, 여러분. 안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어플시하지 않으니까 그런 걸 싫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내가 예수님 없을 때, 지옥 가는 나를 예수님께서 손잡아 주셔서 내가 천국을 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게 우리 사실이잖아요. 그 사실을 높이는 거예요. 예수님 없으면 지옥이에요. 할렐루야! 안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 불신이면 지옥입니다, 여러분. 중간 없어요. 예수님 없으면 그냥 지옥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가서 전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서 제자 만드는 거고요.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진노, 무겁게 여겨야 됩니다, 여러분. 그게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얼마나 그게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곳인지. 나 절대 그거 가면 안 돼. 너도 거기 가면 안 돼. 그러죠? 우리 옛날에 우리 누나가, 큰 누나가 결혼해갖고 미국에 가니까, 너 가면 안 돼! 너 가면 안 돼! 70년대에는 가지 말라고 했잖아요, 무조건. 왜? 미국 가면 좋은 나라야. 아니야! 넌 나 가지 마! 그죠? 누나가 왔기 때문에 저도 온 거지만, 예? 이해하십니까, 여러분? 아는 것도 가지 말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얼마나, 정말 그 지옥 같은 데를 왜 우리가 보내겠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성령님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고통과 그런 승리적인 부활을 말씀하지 않는 그런 설교는 죄송하지만, 그죠? 네? 이해하시죠? 네? 그 성령님, 우리가 말하는 성령님, 그 성령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복음에 대해서 말한 것도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인하여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셨다. 중심이 그거예요, 여러분. 중심이 그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진리는 뭐냐? 성령님은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도와주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절을 보면은 1장이 아니지만 불의 혀같이 나오잖아요. 불의 혀. 예, tongue of fire. 예, 여러분 그거 보고 방언하는 게 그게 초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왜 방언했어요? 예수님을 높이기 위해서 방언한 거예요. 방언의 초점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방언을 기도할 때 뭐 위해서 기도해요? 주님 저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좀 빨리 하기 위해서 그냥 그저 생각으로 그냥 막 하다 보니까 막 나오는 거잖아요. 방언 속에서 주님을 높입니까? 잘 점검해 봐야 돼요, 여러분. 우리도요. 금방 이단으로 빠집니다. 방언이 초점이 아니에요. 방언을 통해서 무슨 말을 하나가 초점이에요. 틀렸으니까 여러분 한번 따져보십시오. 네? 맞죠? 방언의 초점을 예수님을 전한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방언한 겁니다. 그게 단어잖아요, 여러분. 네. 그리고 여기 혀라는 것은 야고보서에 보면은 혀가 뭐라고 나면 배를 그죠? 배가 이게 움직일 수 있는 거에 뭡니까? 키. 그죠? 그게 혀라고 나와요. 혀가 이게 조그맣지만 큰 배를 움직이는 것처럼 우리의 혀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이런 불의 혀같이 왔다는 것은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온 몸이 예,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통치받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 받는 게 그냥 막 이상한 거 하고 방언하고 뭐 그게 초점이 아니에요. 내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통치받을 때 나의 순간적으로 욱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화내지 않고 내 마음대로 가지 말고 성령님께서 너 거기 가지 마. 그러면 가지 않아야 되는 거고 성령님한테 말씀으로부터 예수님한테 통치받는 것이 온 몸이 지배받는 것이 성령 충만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방언하고 뭐 이상한 거 누구 고치고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될 수도 있지만 예. 성경으로 보면
제일 올바른 게 성령님으로부터 지배받는 거. 그게 성령 충만한 것입니다. 다음 배로는 뭐냐면 이 불의 혀. 여러분 불은 무슨 역할을 합니까? 불은요 불물질을 타워주는 겁니다. 여러분 은 같은 거 그죠? 우리가 보면 어떻게 합니까? 그거를 피로 빠야 한다는 거잖아요. 그럼 불로 딱게 막 가열하면 그죠? 이렇게 이게 은이 아닌 것은 우리로 떠요. 그거를 DROSS라고 하는데 그거는 어떻게 그러면 딱 걸러가갖고 이게 pure silver 그죠? 99.99999 제가 알겠죠? 그런 그렇게 만드는 거라고. 예, 성령님은요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15장을 보게 되면 이방인들이 이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그랬어요. 아 이제 예수 유대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아 우리만 우리가 특별한 아브라함의 조상이기 때문에 우리만 성령님을 주셨구나 그렇게 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안디옥이라는 것 쪽에서도 막 성령님 받아갖고 예수님 믿게 됐는데 거기 보면은 15장 9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나와요. 믿음으로 저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저희가 우리와 분같이 아니하였느니라. 분별할 게 없다. 저랑 우리랑 똑같다. 왜? 둘 다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8절 보십시오.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서와 같이 저에게서 성령을 주어 증거하시고 믿음으로 그러니까 성령이 받은 거랑 똑같죠? 믿음으로 저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마음을 깨끗이 받는 게 성령에 충만한 겁니다, 여러분. 신비로운 게 없는 거예요. 너무 우리가 우리는 어쨌든 너무 아 성령님 성자들 얘기하지 말자 야, 헷갈려. 예? 어쨌든 성령만 초점 받아서 그것도 틀린 거예요. 그죠? 성령을 무시하는 것도 틀린 거고 얘기 안 하는 것도 틀리고 성령만 얘기하는 것도 틀린 겁니다. 왜? 비둘기가 비둘기한테 주목을 받으려고 온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그거를 보고 아 정말 성령님께서 능으로 오셨잖아요. 능. 파워입니다. 여러분 이거 갖고 손으로 하는 거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이게 얼마나 좋은 건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게 임팩트 렌치라고 나사 박을 때 이거 꼭 하나 있어야 돼요. 이거는 그냥 보통 파워치는 다릅니다. 이건 딱 이게 파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는 뭘 좋아합니까? 파워 좋아해요, 그죠? 파워 좋아합니다. 예, 여러분, 파워를 더 좋아합니까? 깨끗한 것을 더 좋아합니까? 정말 서볼까요, 우리? 파워 더 좋아해요. 그게 비율이요, 9대 1로 더 좋아해요. 9명은 파워를 쓰고. 10명은 깨끗한 걸 쓰고 우리도 그런 것 같아요. 근데 파워가 왜 있습니까?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고 우리도 그 파워를 말미암아 하나님처럼 거룩하게 되는 그 능이 그 안에 있고 우리가 깨끗해졌을 때 또 파워가 나오는 겁니다. 파워는 열매와 같은 것이에요. 근데 성령님께서 하시는 것은 그냥 우리가 좋아하는 파워가 아니라 우리가 깨끗하게 거룩하게 되는 것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령 충만입니다. 신비로운 거 없어요 여러분. 그죠? 할렐루야. 그러면 이거 저는 이거 딱 공부하고 나서요 아, 너무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예. 네. 우리가 성령 충만했다면 뭡니까? 예수님을 높이고 거룩한 예수님을 찬양하고 회개하고 변하고 완전한 항목하고 그게 성령 충만한 거예요. 방언하고 누구 고치고 시끌벅적하고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회개하고 예수님 높이고 거룩하지 예수님 앞에 가려고 하고 변하고 완전 항목하고 하나님의 뜻에 완전 항목하는 그게 성령 충만한 거예요. 신비한 거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마지막으로 이 말하고 끝났는데 우리 나중에 맨날 이렇게 찬양하잖아요. 그죠? 기도잖아요.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요. 예. 예. 주기도문인데 그럼 그런 기도도 우리가 하면서 그냥 말로만 하고 지는 게 아니에요. 그것만 해서 주님과 교제를 하도 아주 주님과 뜨거운 교제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뜨거운 길입니까? 여기 나오잖아. 첫 번째 줄. 아, 이름이 거룩하게 되옵소서. 여러분, 기도는요, 하나님한테 뭐 달라고 그런 것도 있지만, 나와의 싸움이 기도예요. 나와의 어떻게 싸웁니까? 나는 별로 하나님 이름 거룩하게 되기 싫지 않아, 그러면. 내가 말로는 그렇게 하지만, 내 삶으로는 그게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뭐 할 때, 여러분이 욱하기 전에, 내가 욱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인가, 하나님의 이름이 되는 건가, 안 되는 건가,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건데 왜 해요, 우리가요? 왜? 아직도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지 않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기도할 때 나랑 싸우는 거예요. 주님, 저는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지 않는데 많은 면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거 죽이게 해주세요. 성령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게 없어지게 해주세요. 그게 정말 조금이라도 없어지고 주님의 거룩함이 더욱더 나타나도록 해주세요. 싸우는 겁니다. 주님과 나와 싸우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닙니다. 아버지의 왕국이 임하소서. 아버지의 나라가 그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게 해주시오. 그러면 나의 숨쉬는 거, 내가 하는 거, 내가 하는 말, 나의 1분 시간이 절 모든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데 사용되는데 그렇게 현실적으로 안 하잖아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만 하고 딴 데 가서는 뭐냐. 그저 내가 이 사람 예수님 믿는지 안 믿는지 잘 모르게 사는 사람도 너무 많은데 나랑 싸우는 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사야 6장에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거룩한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아, 혀가 더러운 내가.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 아는 게 뭐예요? 하나님 능력을 좀 빌려갖고 제가 좀 성공하게 해주세요. 그거 아니에요. 거룩한 하나님의 마음 만나고 나서 오 마이 굿네스. 나는 너무 죄인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과 거룩한 사람과 같이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고쳐주셨잖아요. 여러분 그 고침을 생각해 보십시오. 뜨거운 거였잖아요, 여러분. 그죠? 그게 어떻게 쉽게 그냥 고쳐줄 것 같아요? 제가 어떤 옛날에 연극을 봤는데 그 장면이었어요. 어떤 애가 날아가고 그 석탄 같은 거 가서 딱 입에 대니까 이사야가 어떻게 갔을까요? 어, 땡큐 고아 갓! 그게 얘기한 것 같아요? 아! 이해되세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청결케 만드는 거, 깨끗하게 만드는 과정이 어떠한 과정입니까? 그래서 바울이 그런 거예요. I want to know you in your death and resurrection. 죽음과 부활을 알게 해달라고. 쉽게 되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 과정,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깨끗하게 하는 과정, 아주 고통스러운 과정입니다. 주님께 영광 돌리는 과정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예언, 그런 예언 맞는데, 성경에 보는 예언은요, 다 좀 재앙의 예언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듣고 싶은 예언들은 뭐예요? 치훈아, 너 나중에 I see your book. 그죠? 비교해 보세요, 형님 말씀이랑. 예? 아가바스라고 했잖아요. 이게 오늘 확 왔네. 혁대 약분 사람이 누구냐, 이거? 예? 바울이 걱정했잖아요. 이 사람이 분명 과거갖고 묶이고, 왜? 그런 어려움을 아까 우리가 사용한 것처럼 주님의 손잡고, 내가 주님을 손잡는 게 주님이 내 손 잡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요. 그걸 잊지 말고 그 인도함을 따라라. 여러분, 1600년도에 많은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죽었습니다. 순교한 거예요. 제가 별로 이 칼빈, 조잉글리, 루터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하는 게 걔네들이 좀 이렇게 힘이 없을 때는 좀 잘해줬는데 나중에 가톨릭 교회랑 좀 힘이 이렇게 했을 때는 오히려 그분들이 핍박했어요. 우리 애나베프테스트를. 예. 그래서 애나베프테스트들이 하도 이 말을 좀 말빠르게 그저 잘하니까 어떻게 죽는지 알아요? 혀를 자릅니다, 먼저. 여러분, 옛날에 우리 그러면 혀 깨물면 죽는다고. 혀 깨물면 안 죽어요, 여러분. 피가 나중에 다 나와야지 죽지. 예. 혀를 잘라요. 그리고 나무에 묶어요.
그리고 태워 죽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 죽을 때요, 스테반처럼 꼭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을 보고 죽어요. 그리고 그 죽는 그 마지막 날까지 사람들한테 격려하고 죽습니다. 그래서 말고 셀라는 사람이 그 이제 묶었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불에 타니까 그 밧줄이 이제 타워지니까 손을 그 사람들한테 그죠? 이런 peace sign을 주면서 it is bearable, 견딜 수 있다 라는 격려를 하고 죽습니다. 그게 우리의 진짜의 신앙이에요. 지금 순간적으로는 우리가 고통스럽지만 내가 저거 후에는 뭡니까? 하나님과 영원히 천국의 나라에서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No big deal. 인도 가서 화장실 없어도 No big deal. 이만한 거미를 봐도 No big deal. 왜? 이건 영원한 곳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곳이 벌써 약속되기 때문에 어떠한 고통이든지 하나님이 우리를 그 고통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시켜 주시고 고통을 통해서 우리를 깨끗하게 만들기 때문에 어떠한 고통이라도 이길 수 있었고 있고 그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견딜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신앙이고 그게 진짜로 성령 충만하는 것이에요. 다른 것도 따라가지 마십시오. 비교해 보십시오. 말씀이랑요. 그래서 여러분 퀄타임도 맨날 해야 돼요. 제가 여러분은요, 우리 영어 여러분들은 그래도 많이 읽는데 영어부에서는 너무 많이 애들이 안 읽어요. 너무나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말씀을 안 읽습니다. 큰 문제예요, 여러분. 말씀 모르잖아요. 그러면 그냥 막 따라가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정말 우리가 맨 마지막에 13절에 나가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고. 시험에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물질적인 시험, 안 그래요? 관계적인 시험, 우리의 또 편안한 거를 추구하는 시험. 우리 제가 금요일날 우리 교회 역사에 대해서 쫙 얘기해 주는데 한 가지 하나님께 딱 말씀해 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어려웠을 때 빌딩도 없고 목사도 없고 테이프 틀어놓고요. 그냥 농담으로 그냥 비디오 틀어놓고 우리 학생들 모여서 왔다 갔다 하고 그래도 목 좀 움직이려고. 그럴 때는 진짜 우리가 예수님을 많이, 예수님 없으면 정말. 우리 이왕 목사님 맨날 와서 이 교회는 맨날 망할 것 같은 교회인데 왜 안 망하고 이게 있는지. 그게 여러분 예루살렘의 교회였어요. 오른쪽에는 유대 사람들 있고 왼쪽에는 로마 병정들이 있고 돈이 있고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었던 교회예요, 여러분. 그죠? 그 교회인데 뭐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계셨어요. 근데 요새는요, 돈도 있고 다 있어요. 하나님이 없습니다. 이게 우리 다 해결해야 돼요.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 추락이나 꽝 부닥치면 어떻게 해요? 추락의 표대가 우리한테 남아있어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90분, 2시간 부닥치고 나서 가서도 별로 하나님의 표대를 지니지 않는 우리들입니다. 누구 잘못이에요? 우리 잘못이에요. 회개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아까 정말 기도드린 것처럼 주님께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지만 정말로 그리스도의 겉모양은 있지만 속 성품이 없는 우리고 속 성품이 없는 우리 교회 모임들입니다. 차량 붙여줘도 차량 부닥쳐도 차의 표대가 우리한테 남는 건데 뼈가 부러지든지 병원에 입원하든지 그러한 표대가 있는데 어떻게 거룩하고 전능하시고 그런 하나님을 만난다고 하면서 아무런
촛대와 열매가 없는 우리들입니까? 아버지, 주님께 회개합니다. 주님을 너무나도 우습게 여기고 가볍게 여기고 우리의 마음대로 하고 주님의 영이 아닌데도 주님의 영이라고 붙여대는 우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편안함과 우리가 원하는 것을 먼저 내놓고 주님의 영을 주님의 영의 능을 빌려서 우리의 편한 대로만 사용하려는 우리의 마음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의 역할을 확실하게 몰라서 아무 영이나 따라갔던 거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안에 은혜를 잊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탕자처럼 헤매고 우리가 몰라서 헤맸던 거 용서해 주시고 오늘부터 새로운 하나님의 영을 허락하셔서 더욱더 주님이 원하고 주님이 거룩한 모습을 하고 예수님의 깨끗한 것을 마음으로와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항복하고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주님의 고난을 오히려 추구하고 변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사는 것처럼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처럼 욱하고 우리의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주님의 역할, 먼저 주님의 영광을 보라보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숨 하나 쉬는 것처럼 우리가 1초 넘어가는 것도 주님의 영광에 어긋나지 않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임이 정말로 하나님의 살아있고 충만한 그런 모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정말로 우리가 지금 빌딩도 있고 돈도 있고 사람도 많고 하는 것에 쏠리지 않고 오직 주님만 기대하고 주님께 매달리는 우리의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 다 아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마음 돼서 마음대로 주님의 마음대로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헌금 하시고 하겠습니다. 들어오시면서 헌금 하신 분들 감사하고 안 하신 분들 이 시간 통해서 헌금하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찬송가 69장 Oh.
서서 기도하고 축도하고 예,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드리는 우리의 삶과 이 재물이 하나님의 뜻에 사용되고 세상 끝까지 복음이 전파되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처럼 변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 재물과 몸과 시간 바친 성도님들에게 하늘문을 활짝 열어 하나님의 약속대로 복을 주시고 주님처럼 변할 수 있는 그런 능을 허락하사 귀한 성도님들 되게 하시옵소서. 지금은 우리의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우리 안에서 통치하시는 성령님이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처럼 변하고 예수님에게 행복하고 순종하는 우리가 되도록 축원합니다. 세 명이 모이면 주님이 함께 있는다는 약속을 알고 경험하고 실제적인 장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주시옵소서. 할렐루야.